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편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홈팀 울산 반대편에 전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러도 가운데로 줬고요. 작은호인데요. 탔어요. 오른쪽으로 탔습니다. 나와서 일단은 차려고 다시 잡습니다. 리키 올려줬습니다. 오, 파티. 장면에서 전대희가 10년 감수했어요. 근데 골키퍼가 정말 아찔했던 장면들인데 지금 장면을 넘어간 이후에 중앙에서 왼쪽으로 코바요. 코바네요. 자, 코바 한번 잡고 왼발슛.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그대로 감아줍니다. 오르크베라 머리 맞았습니다. 자, 두기 떴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프리킥. 초진빈 나왔습니다. 머리가 있어도 워낙에 능력이 좋아요. 네, 야코바가 막 살짝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깔아줍니다. 중앙에서 슛! 들어왔습니다. 김신욱의 득점. 결국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전북의 문을 열어젖히는 울산의 김신욱입니다. 아침 이후에 별로 효율이 없고요. 예. 자, 그대로 흘려줬어요. 자, 홍준상원에서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홍준들이 구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정말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이거 솔로예요. 솔로예요. 1대1 갑니다. 1대1 갑니다. 김신욱인데요. 매주고 코바 천만전이 마감이 됐습니다. 울산이 김신욱이 터뜨린 선제골로 1대0 앞선 채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쳐칠 수 있습니다. 코바 그대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좋았어요. 네. 깨깔려가는 크로스. 저번에는 홍정남 골키퍼. 최철순 찍어 올립니다. 이동국 잡았어요. 네. 자, 이동국 세 명이 달려듭니다. 수비가 걷어냈고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볼터치하면 안 볼 수가 없겠죠. 야, 네. 문상윤 잡고 왼발슛. 네. 나갔습니다. 아, 지금은 좋은 시도예요.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선제도 나옵니다. 아니, 아니군요. 측면에서 세벨톤. 자, 찬스에요. 코바. 잠깐만, 코바입니다. 코바. 잡혔어요. 코바! 들어왔습니다. 코바! 추가골을 뽑아내는 울산입니다. 아, 네. 사실상 거의 마친 듯 느낌 나네요. 네. 오른쪽에서 에벨톤의 돌파 크로스가 좋았고요. 코바가 볼을 잘 잡아놓은 다음에 때리는 척하고 싹 접었는데 그 앞에서 수비수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 2대0 울산이 전북을 꺾고 2연승을 내달립니다.